오늘 충청 이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부터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20도 안팎으로 선선한데요. 오늘도 서쪽 지역은 낮에 30도 내외로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전국 하늘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린 모습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7에서 23도로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1도를 보이며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25도에서 28도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낮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경상권 내륙과 제주도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경상권 동해안은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은 밤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이니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여름의 끝자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